안녕하십니까 크리에이터 오다리사사스라미노네. 요런 댓글이 빗발쳤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어디서 샀는지 그리고 뭐 제가 또 이 옷에 대한 생각들까지 한번 표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man. 자, 일단 상단 먼저 볼까요? 상단에 보면 이제 모자가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헬라이스 쇼미 3 때 이제 그때부터 약간 힙질 포스로 들어가서 지금 아직도 튼튼합니다. 어쨌든 그 시즌 쇼미 3, 4 요때 시즌에 튼튼한 것 같아요. 좀 보풀하기가 있긴 한데 괜찮습니다. 요거 일단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이건 뭐 국방부가 제공했죠? 국방부가 제공을 했고 여기 이제 아시는 남성분들은 아직 군필 남성 이제 56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대가리가 졸라 작다란 얘기야. 대가리가 졸라 작다란 얘기고 편집장이 한 60 정도 되나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똑같습니다만 저는 이제 패션 스타일이 굉장히 미니멀 그러니까 미니멀리즘을 추구해요. 화려한 것보다는 굉장히 깔끔하고 모던틱하게 사실 지금 쓰는 용어들도 제 전문성이 전혀 부여된 건 아니에요. 그냥 막말하는 거예요. 열어보도록 할게요. 바바바바바 바라바라바라라 바바바바 바바 Let's get it, man. 자, 일단 이게 쭉 보면은 빽빽합니다. 일단 색깔 자체가 화려하다. 여러분들의 최애 옷이지. 요거 여러분들 영상에 두세 번 정도 나왔죠. 요게 이제 옷에다 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약간 조금 이제 분홍인데 핑크 컬러가 약간 좀 검은 뭐랄까 연핑크보다는 약간 좀 흑핑크 이런 말이 있나 모르겠다. 어쨌든 피부색이 제가 조금 깨무잡한 편인데 그거랑 조금 매칭이 잘 돼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해주신 게 아닌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덧붙이자면 여기 옷장에 있는 옷들의 90%는 자, 앞님 자막 깔아주세요. 장지혁, NC백화점, 스타일리즘, 포세샵 빼서 90%를 구매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제가 수서가 본집이라 바로 치고 들어가서 NC백화점, 아울렛백화점 치고 들어가서 거기서 쌈마이로 여러 장 구매를 좀 하는 편이에요. 빨래에도 주름도 안 가고 요 재질이 맨질맨질해서 좀 이제 여름인데 좀 시원합니다. 괜찮고요. 다른 옷들 볼게요. 일단 중요한 게 뭐 셔츠가 거의 BTS예요. 그러니까 뭐냐 무슨 말입니까 셔츠가 끝도 없어요. 지금 색깔이 오케이 벡터맨이야. 벡터맨이고 무지개야. 이게 다 모여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저는 굉장히 뭔가 셔츠를 선호하는 지금 맨투맨은 없고 셔츠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제가 더위를 잘 안 타. 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뭔 개소리죠. 자, 어쨌든 그래서 보통 어떤 포스가 있냐면 옷 입을 때 자, 요렇게 이제 유니클로에서 그냥 라지 사이즈 하나 해서 이너로 치고 들어간 다음에 바깥에는 뭐겠습니까? 청자켓이라든가 요런 걸 이제 입어준다라는 건 왜 오버사이즈 입은? 자, 요런 이제 댓글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상체에 좀 살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오버사이즈를 좀 입는다.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제 할아버지라 한 것 같은데 굉장히 편집자의 감각이 없죠. 이게 댓글로 좀 부탁 이게 굉장히 할아버지인지 아니면 요즘 트렌드에 맞는 옷인지. 요거는 패션 같은 경우는 제가 네이버에 2019년 남자 대학생 봄옷 자 요렇게 검색을 해서 배색은 거기서 보통 맞추는 편이니까 옷을 사두고 인스타나 이렇게 검색을 해서 입는 제가 뭐 완전히 그런 어떤 본능적인 필링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좀 검색을 해서 입는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옷은 특별한 건 다 공개가 됐고요. 뭐 포카리 스웨트도 있고요. 자, 일단 구름도 있습니다. 하늘하늘 보스로. 자, 뭐 옷은 뭐 이 정도면은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들고요. 잠깐만 가방하고 요 바지 이제 조금 들어갈게요. 요것도 이제 뭐 사실 어디서 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죽으로 이것도 한 18만 원으로 지출한 것 같아요. 이제 켈빈 클라인이라는 브랜드에서 했는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이제 백팩 포스면 여러분들 다 이럴 거야. 이렇게 해서 약간 스포티한 룩에는 어울립니다만은 약간 이제 뭐 코트를 입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너무 이제 약간 로스쿨생 포스잖아. 이제 논란이 되나요? 자, 그게 아니라 이제 약간 변시생 포스잖아. 자, 그래서 꽃배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요거는 이제 안암역 2번 출구에서 15,000원에 주고 지하상가라고 해야 될까 지금 구매를 했습니다. 뭐 간단하죠? 심플하고요. 그래서 뭐 보통 어떻게 매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자, 1교시 때 이런 포스로 이제 내달린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방도 뭐 심플하죠? 뭐 별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바지도 이제 청바지 계열은 펴놓는 게 아니라 접어놔요. 인청, 연청, and a plucked-in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3개 정도 충분하죠? 충분하잖아. 센스 있잖아. 솔직히 막말로 센스 있잖아 얘들아. 그치? 이번에 이제 운동화하고 이제 신발들 좀 플렉스 한번 해볼게요. 뭐 요거는 그냥 뭐 밖에 잠깐 이제 뭐 편의점이나 이제 고려마트 이제 마트 플렉스 할 때 포스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바로 답 나올 거야. 이제 나이키에 빠져버렸다. 자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에어맥스 통해서 늘 이제 부족한 키를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올화이트면은 또 어떤 코디는 잘 맞잖아. 그러니까 이제 애매하게 문양 들어간 거보다 그냥 올화이트 샀고 올블랙 에어맥스, 올블랙 에어맥스로 또다시 나이키 에어맥스를 구매하는 포스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제가 이제 원래 딴 걸 구입하러 갔었는데 그게 없어서 또 에어맥스긴 한데 이렇게 건담 에어맥스인가? 자료 화면 나오고 있죠? 건담 하나요? 요거는 저희 형이 어떻게 선물을 받아서 저한테 그냥 바로 줬어요. 너 에어맥스 좋아하지? 이러면서 바로 5만원에 제가 형이 그래도 5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업가 기준이 있나? 이게 뭐죠? 워커가 아니라 이런 걸 뭐라? 더비 슈즈? 더비 슈즈에서 무크에서 요것도 최근에 한 15주고 플렉스했습니다. 15주고 바로 플렉스했죠. 요것도 약간 굽이 있다라는 거. 나이키에서 이제 벗어나자. 그래서 뭐 이거 고전적인 거죠. 요 문양이 난 너무 예쁜 것 같아. 그러니까 아디다스는 뭐 요게 슈퍼스타가 최고가 아닌가 저는. 그래서 어글리 슈즈 뭐 이런 거나 뭐 뉴 밸런스 뭐 요런 포스보다는 그냥 아디다스 나이키다 뭐 저는 그렇게 하고 딱히 워커는 자취방에 넣고요. 키가 작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오는 느낌보다는 짧게 하고 에어맥스로 이렇게 다는 걸 저는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자취방의 좀 장소 활용만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이제 제가 아까 청바지에 이어서 바지 몇 개 좀 걸려 있죠? 흰색 면바지에 이런 것도 센스 있죠? 검은색 코트하고 같이 매칭하면 괜찮고 또 보라색 셔츠 사랑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고대 아니겠습니까? 이거 요런 아이템은 하나씩 좀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곱봉에 취해 있다 자 요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옷하고 하이, 신발, 가방 이외에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몇 가지만 좀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clock, wrist clock, 손목 시계.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 왜냐면 제가 늘 사실은 옷은 보세지만 그래서 시계만큼 제가 번 돈으로 내 지금 위치가 여기다 약간 일리네어 포스로 하고 있는데 처음에 작년 201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알바를 해서 사실은 원가가 이제 20만원 알고 이제 세이코 계열사의 알바인데요. 요거 이제 촬영할 때 많이들 문의 주셨고요. 20인데 흥정해서 약간 15 정도에 플렉스 했습니다. 역시 NC백화점 내에 있는 시계 잡화점에서 구매를 했고요. 자 업그레이드 했죠. 요건 이제 세이코 알바가 아니라 그냥 세이코 그 자체입니다. 요거 여러분 60인데 올해 제가 55에 플렉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가지고 있는 아이템 중에 가장 비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예쁘죠 여러분들? 굉장히 예쁘고 뭐 짜간다 이거 형이 이제 준 선물이고요. 형이 이제 준 선물이고 카드는 3개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KB 콩맨 앤 우리 그 다음에 이제 학생증이 하나은행이에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국민 하나요시 자 이제 그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 때 쓰는 분필 요거 이제 스타 강사분들이 굉장히 이용하는 다그르무 이렇게 해서 72,000원에 제가 요거 비싸요. 이제 조회수가 잘 나와야 될 텐데 색깔 괜찮죠? 이렇게 다양하게 요거는 제가 스타 인간 강사분들 쓴다고 알고 있는 자 그러면 이렇게 바로 네이버 쇼핑에서 구입했습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잠깐 오면은 이제 잠시 이게 왜 여기 달려?